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아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호를 통해 가지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동행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냐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나님 백성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행복하지 이 땅에서 여러분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의 이상의 자랑 그거 붙잡고 산다 해가지고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북한 선교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샬롬을 받고 샬롬을 누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고 이 샬롬 부흥운동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샬롬 부흥운동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명자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땅에서 밀 때 하늘도 밀고 땅에서 풀 때 하늘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샬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쓰실 때 기도를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쓰실 것이고 헌신을 쓰실 것이고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며 듣지 않는데 누가 믿으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